친구들 안녕! 캐리 앤 플레이 꼬마 케빈! 오늘은 꼬마 케빈이 클래시 로얄 터치다운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게임 출발! 친구들! 지금 특별 이벤트로 터치다운 무료 입장이 가능해요. 그럼 안 해볼 수 없겠죠? 게임 시작! 케빈하고 놀고 싶은 사람 저요! 케빈 나는요 케빈 케빈과 함께 놀자. 우선 터치다운을 하기 전에 카드를 선택해야 해요. 자, 그러면 마녀 선택, 일렉 마법사 선택, 발키리 선택, 도끼맨 선택을 했고요. 터치다운은 말 그대로 소환한 카드가 상대방 진영으로 먼저 터치다운을 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전투 시작. 상대방은 블랙과 베이비 드래곤을 꺼냈네요. 다크포를 깔아 막아볼게요. 하지만 다크프린스가 너무 빨라요. 안되는데. 첫 번째 경기는 졌어요. 배틀램을 소환해 터치다운을 시도해볼게요. 뚜둥. 가라! 와! 제 배틀램으로 터치다운을 성공했어요. 그럼 세 번째 게임! 뚜둥. 그러면 도끼맨과 다크포를 소환! 이제 다크프린스를 잡아주고 왼편에 나무꾼을 소환할게요. 왼쪽에 해골비행 손이 오고 있어요. 위험한데요. 그러면 일렉 마법사 소환! 하지만 힘이 역부족해요 친구들. 안 돼. 결국 세 번째 판은 지고 말았어요. 2대1이에요 친구들. 그러면 네 번째 판은 이겨야 되는데. 우선 마녀를 소환하고 상대방은 왼쪽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도끼맨으로 나가두고 우와! 마녀의 해골로 터치다운에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경기! 전판과 동일하게 왼쪽을 공략하네요. 그러면 나는 일렉 마법사 소환! 오른쪽 해골 비행선은 마녀로 막아주고 서든데스에요 친구들! 그러면 나는 나무꾼을 소환해서 왼쪽도 막고 막아라! 막아라! 그리고 도끼맨으로 가운데를 공략해볼게요. 다크포로 해골비행선을 막고 막아라! 막아! 마지막 경기라 많이 힘든데요 친구들. 안 되는데. 다 막아. 마지막 경기라 그런지 많이 힘든데요. 안 돼. 결국 오른쪽을 내주면서 3대2로 지고 말았어요 친구들. 그래도 새로 나온 터치다운 정말 재밌는데요. 그럼 계속해볼까요? 통나무 선택, 워스킷병 선택, 바바리안 선택, 그리고 해골병사 선택. 됐다.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 마차를 소환. 어? 어? 와! 우리 편 친구가 처음에 소환한 고글라이더로 바로 터치다운에 성공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터치다운 게임에서는 고글라이더 카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게임 시작! 아이스 스피릿 소환! 해골군대로 왼쪽을 막고, 아하, 됐다. 우와! 우와! 막은 해골병사로 터치다운에 성공했어요. 그럼 세 번째 게임! 먼저 아이스 스피릿으로 가운데를 공략해볼게요. 가라! 아이스 스피릿! 가라! 가라! 아쉽게 막혔어요. 그러면 고글라이더로 왼쪽 공략! 우와! 그 전에 해골봉사로 터치다운이 성공했어요! 손쉽게 3승을 했어요. 그럼 다음 게임도 시작! 짜잔! 고블린 갱 선택! 창 고블린 선택! 아, 감정! 감정 마법 선택! 아하. 그리고 엘리트 바바리안 선택! 이번 게임도 한번 이겨볼게요, 친구들! 우선 오두막 설치하고 딩딩. 아, 일링 마법사로 막을게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수비, 수비! 아, 오른쪽 터치다운 수비에 실패했어, 친구들! 아, 이런. 졌다. 그럼 두 번째 게임 시작! 이번에는 자이언트로 왼쪽에 공격! 와! 우리 친구가 호그라이더로 터치다운에 성공했어요! 하하! 그러면 다시 게임 시작! 오두막 설치. 특성병으로 가운데로 공략해볼게요. 해골비행선을 막을 줄 알았는데 못 막았어요, 친구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안 돼! 아, 결국 터치다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 경기. 엘리트 바바리안 소환하고. 고글라이더로 터치다운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친구들. 왼쪽을 수비해볼게요, 친구들. 짜잔. 안 되는데. 감전마법으로 감전마법 사용에 맞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떡하지? 안 되는데. 결국 지고 말았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다음 게임 시작. 동화법 선택. 프린스 선택. 해골병사 선택. 다크 고블린 선택. 시작! 나는 자이언트를 소환해서 왼쪽을 공략하고. 안 되는데. 간다!
아, 자이언트가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잡히고 말았어요. 아, 아쉽다. 상대 친구가 왼쪽을 공략해서 터치다운을 당했어요, 친구들. 아, 좋네. 두 번째 게임. 우선 해골 군대랑 프린스를 소환. 프린스가 터치다운 해야 되는데. 근데 좀만 힘을 내. 아, 프린스로 터치다운을 하려고 했는데 막히고 말았어요. 그러면 다트 고블린으로 왼쪽을 막아주고. 에헤. 와! 데뷔 드래곤이 들어가면서 이겼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게임. 무덤을 왼편에 깔아주고. 해골 군대로 공격할게요. 다트 고블린과 메가 미니언으로 왼쪽을 막아줄게요. 다트 고블린, 메가 미니언. 오른편에 고블린들이 터치다운했어요. 해골군대를 소환났고 오른쪽에 다트 고블린으로 공격할게요. 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안된대. 이번 경기도 지고 말았어요, 친구들. 하지만 크라운 상자 10개를 다 채웠어요. 크라운 상자를 열어볼게요. 아하, 골드, 보석, 미니언, 폭탄타워, 박쥐, 영웅카드 가드가 나왔어요. 우와! 친구들, 오늘은 클래시 로얄 터치다운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하하,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